자, 2학년 천재 노예요. 그쵸? 건의하는 글쓰기 여기 보도록 합시다. 건의하는 글쓰기. 건의하는 글이요. 건의하는 글. 일단은 뭐 건의문을 쓰는 과정 뭐 이런 거 있는데 옆에 갈래탐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건의하는 글이 뭐냐? 건의하는 글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그죠?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결을 위해서 그죠?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라는 거겠죠. 해주세요라는 거겠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해결을 요구하는 거야. 뭐라고? 개선과 해결을. 아, 이거 해주세요야. 쉽게 얘기해서. 그지? 그게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주세요라는 해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 같은 말이지. 아무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특정 대상, 개인이나 집단에게 무언가를 건의해가지고, 그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거야. 뭐 해가지고? 건의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만 써도 되죠. 건의하는 글의 특징은,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한테 쓴 거니까 그걸 해결해 줄 사람한테 쓴 거라서 그거를 읽는 독자가 그지? 빤해요. 그지? 거기 써 있어. 누구누구에게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설득 전략도 틀려지겠지. 전략 독자가 어린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이 드신 분일 수도 있고 그건 뭐 틀려요. 이거 문제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웬만한 것들은, 웬만한 글들은 실용적인 게 별로 없어. 그지? 근데 이건 실용적이야. 이거를 쓰면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문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요. 지금 문제 상황이 뭐 어떻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은 뭐다. 이 말만 써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그지? 문제가 뭐고 해결 방안은 뭐다. 그것만 써 있잖아. 그래서 그것만이 핵심 내용으로 해요. 그거가 써 있어, 거기에. 자, 형식과 내용이 있네요. 건의하는 글에 형식과 내용을 보도록 하죠. 형식은 받는이 제시 및 건의자가 있어요. 그죠? 받는이 독자, 건의문의 독자가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자보다도 분명히 써 있다라는 거. 그지? 맞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읽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건의한 사람, 글쓴이 자신을 소개도 하겠지. 인사도 써 있으면 좋겠지. 건방지게 지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그지? 인사도 안 하면 이거 읽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주겠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게 된 배경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상황을 피해를 주는 피해 상황이 설명돼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그런 의지도 밝히면 좋을 거야. 아이, 해결이 안 되면 난 죽는다 이렇게 해야지 해주지.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러면은 해주겠니? 그지? 자, 건의도 해야 되고 근거도 해야 돼요.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 그지? 해결 방안이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요. 해결 방안. 그러니까 문제가 이러니까 해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지? 이 방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 방안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문제가 이거에 있는데 이걸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는지 그 사람이 읽고서 그지? 정확하게 수긍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았지? 그리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지? 그리고 인사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해주겠지? 인사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인사가 꼭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해주세요 하고 당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야지 해주지.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요.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 뭐 해달라는 거지, 뭐. 그지? 뭐 이게 이거 비슷한 건데 겹치는 게 많기는 한데. 그지? 자,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지? 형식은 이렇게 하고 내용은 이게 있다. 문제 상황이 어떻고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이걸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건의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암기해주세요. 건의문을 쓰려면 뭐 문제가 있겠죠. 그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해결을 요구하는 것.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남겨. 매점에서 간식을 사 먹으니, 학교 식당 음식 남기고 간식 사 먹으니까 돈 나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돈 낭비, 음식 낭비. 그지? 돈과 음식 낭비되지, 그거는 국가적 낭비지, 게다가 그거는 환경오염도 시키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건의대상. 학교 측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정부 수집,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사례를 찾아봐요. 해결 방안. 반별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마련해요. 그러면 오물 처리비를 절약하는 성과가 생겨요. 급식 지도를 강화해요. 남기는 새끼는 그냥 거의 뭐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지? 또 환경 교육을 시켜요, 애들한테. 쓰레기통 없는 날을 만들어요. 뭐 얘가 먹다가 찌개를 남기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든지, 그지? 먹든지 양당간에 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지? 맞잖아, 그지? 아주 강력한 건데요. 급식 방법을 개선해요. 음식량을 선택하게 해요. 얘가 안 먹을 건안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밥 남기는 애들, 김치 남기는 애들이 있어서 추가 배식을 하나 보죠. 그죠? 조금 쥐똥만큼 주고 더 먹으려면 더 먹어 뭐 이런 거죠. 음식물 쓰레기 양 측정을 위한 양심절, 양심절. 일일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 변화를 알수 있는 도표를 뭐 식당 안에다 식당 앞에다 붙여놔. 그 꺾은 선이 올라가면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남길 때에는 돈을 내야 돼.
그지? 자진 기부. 아, 무섭네. 빈그릇 운동을 실시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이만큼 된대요. 빈그릇이면 아예 음식물 쓰레기 양이 없는 거지, 그지? 그죠? 문제 상황은 이래요. 건의 대상은 교장 선생님이고요. 정보는 여기서 따와요.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글쓰기. 뭐, 여기서 적절한 걸 해가지고 건의하는 글을 쓸 거예요. 예상 효과. 학교체요. 자율배식 제도를 도입할 거예요. 반별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설치할 거예요. 잔반 내용을 가장 줄인 반을 상을 줘요. 절약된 비용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절약된 비용은. 일주일에 하루는 잔반통 없는 날을 만들어요. 학생 측은 빈그릇 운동에 동참할 거예요. 남긴 학생은 100원 넣을 거예요. 100원 이상 넣을 거예요. 예상 효과는 아무튼 양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그죠? 좋겠죠? 좋냐? 진짜. 사람을 갖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 무슨 북한이냐, 진짜. 그런 건 생각 안 했어? 그치? 너무 개인의 자유랑 뭐 이런 게 억압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자, 학교 문제 상황에 대해 건의하는 글쓰기. 글쓰기 과정은 문제 상황을 봐요. 그리고 건의 대상은 뭐, 당연히 있겠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정리한 다음에 건의하는 글을 써요. 그죠? 평가를 하면 되죠. 피드백이 있는 거죠. 이 글의 글쓰기 과정. 문제 상황이에요. 그죠? 청소년 건강 위해 음식. 불량식품이에요. 그죠? 건의 대상은 지자체예요. 아니면 거기 담당 부서예요. 뭐, 인천광역시청, 뭐, 식품, 무슨 위생, 뭐, 이런, 그런 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지? 응?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냐. 자,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식품의약안전청 누리집을 한번 가봐요. 지자체들이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에 내린 지침. 그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 이런 거 팔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또 그러한 내용을, 지침이나 그런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거래요. 해결 방안을 정리할 거예요. 우수식품 판매업소를 학생들에게 홍보할 거예요. 청소년 건강위해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정리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 돼요. 그죠? 건의할 대상, 아무튼 맞는 형식을 정할 거예요. 뭐 높으신 분이니까, 그지? 내용과 표현에 주의해서 쓸 거예요. 평가하기. 건의문의 형식을 갖추었는가? 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합리적이고 그걸 해줄 가능성이 있는지, 그지? 응? 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뭐 애매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사용했는가? 뭐 이건 좀 건의하는 글쓰기는 좀 쉬운 편이네요, 그죠? 알맞게 정리를 특히 이 건의하는 글의 특징이라든가, 그지? 형식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잘 봐놓고 정리를 합시다.